자이S&D와 GS건설이 지은 경주의 자이르네가 드디어 사연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대경화와 함께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경주 자이르네는 494세대 중형단지로 2024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 주말 사연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현곡에는 이미 푸르지오 두형제가 위치하고 있었고 자이르네가 채워지며 현곡 생활권의 퍼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자이르네는 분양 당시부터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여주며 상당한 인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경주의 두산이브트레지움이 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던 터라 경주 자이르네의 분양 성적도 잘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식기세척기, 시스클라인, 발코니 확장 무상 등의 혜택이 적용되며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연 점검을 진행하며 만났던 입주 예정자분들은 표정이 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한국은 경주 시내와 상당히 가까이에 있고 서경주역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맘들도 서경주역에 주차를 해두고 동대구역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 와서 쇼핑을 하러 간다고도 합니다. 서경주역이 경주 자이르네와는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과 겨울이 아니라면 걸어서 가는 것도 산책삼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국초등학교는 도보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가는 길에는 모두 펜스가 쳐져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현곡에 거주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마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지만 채소, 정육, 수산이 괜찮다는 실거주민의 평가가 있고 홈플러스도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은행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곡면과 황성동을 잇는 황금대교가 오는 3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경주 도심에서 형산강을 가로지르는 다섯 번째 대형 교량입니다. 왕복 4차선의 교량이라서 현곡으로 올 때 금장교를 통해 들어와야 했던 만성적인 출퇴근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주 자이르네는 4베이 판상형의 방 4개 구조여서 유니트 구성도 훌륭한데요. 84A 219세대, 84B 100세대, 84C 73세대의 대형 타입인 106A 60세대, 106B 3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대에 방문해보니 거실과 주방 구성이 조화롭고 서비스 면적이 좋아 실거주 만족도가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경주 자이르네의 사연 점검에서는 펜트하우스 세대도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731대로 세대당 1.47대를 보여줍니다. 건축법 개정안에 따른 2.5m 곱하기 5m 규모의 주차 구획 기준을 적용하여 중형 SUV도 여유있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골프 연습장, 헬스장, GX룸, 작은 도서관, 에듀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에듀센터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주 자이르네의 조경도 아주 알차게 채워져 있었는데요. 규모가 상당한 석가성과 놀이터가 위치해 있고 단지 배치상 산책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트랙 구성이었습니다. 석가산 앞에 위치한 티하우스도 아주 예쁜데요. 여름에 이곳에 앉아서 물소리를 들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도 충분히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신축이 훌륭하죠? 그럼 경주 자이르네의 사연 점검 현장 전용 84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경주 자이르네의 84A타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타입의 경우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인데요. 현재 방문한 세대는 와이즈 다이닝으로 옵션이 제공되어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부 구성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84A타입의 현관은 좌측으로 현관 팬트리가 배치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신발장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관 팬트리부터 살펴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측으로 골프 가방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신발장의 경우에는 하부 띄움 시공과 더불어서 신발과 우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현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안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과 색감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판상형다운 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도는 약간 더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뒤쪽으로 욕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욕실의 경우에는 욕조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건 거리의 경우에는 무광 크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샤워기와 욕조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젠다이의 색깔이 독특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욕실 수납장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울 슬라이딩 수납장이 아니라 독특한 구성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수납장의 우측으로 거울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서면 반창 형태의 창문이 배치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조명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붙박이장은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붙박이장의 수납 구성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방 끝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4베이 판상형의 작은 방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없는 구성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반창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위쪽으로 에어컨과 조명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조명을 조작하는 이 패널이 굉장히 예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뭔가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예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주 자이룬의 84A타입의 거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의 경우에는 아트월이 세로로 길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색깔은 웜 화이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타일과 전반적인 인테리어의 톤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유리 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간이 상당히 개방감 있게 느껴지는 점 매력적이고요. 우물 천장과 더불어서 위쪽으로 조명도 일체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세대는 101동의 고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산 조망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우측으로는 이렇게 현곡에 들어오는 차량들도 구경할 수 있겠고 아래쪽으로는 조경까지도 살펴볼 수 있겠네요. 거실 끝에 서서 주방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 주방이 정말 대박입니다. 네, 경주 자이룬의 84A타입 와이드 다이닝 옵션을 선택한 2세대의 경우에는 정말 정말 슈퍼 와이드한 다이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 공간이 알파룸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요. 지금 와이드한 다이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독특하게 상부에 있는 수납장들을 모두 아래쪽 하부에 위치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간접 조명과 더불어서 하부에 이렇게 수납장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무드 있는 유리 장식장이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인 색깔 톤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장식장의 하부로는 이렇게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좌측 공간으로는 이렇게 수납장이 일부 작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좀 깊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창문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점도 개방감을 더해주는 좋은 옵션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위쪽으로 간접 조명과 우물 천장 역시도 매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상부장은 부름사의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작동하는 수납장이 되겠고 닫힐 때에는 댐핑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주방 공간이 굉장히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이 후드 역시도 쿡탑 바로 위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 네, 디자인과 일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이닝 공간에는 이렇게 콘센트와 함께 무선 충전기도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옆쪽으로는 냉장고장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는 구분 없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 키 큰 장과 시스크라인이 들어가 있네요. 쿡탑의 아래쪽으로는 오븐과 식세기가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이쪽에 싱크대가 배치되어 있고 와이드한 싱크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전의 경우에도 이렇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 형태로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의 경우에는 꽤나 넓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워시타워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이 되겠고 우측으로 수전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콘센트도 두 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에 역시 창문이 배치되어 있어서 환기의 부분에서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 다용도실에서 나와서 주방과 거실을 확인해보면 이런 공간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공간이 화이트하고 와이드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 네, 감동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84A타입의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안방 앞쪽으로는 안방 발코니 위치해 있습니다. 발코니의 위쪽으로는 빨래 건조대가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좌측으로는 대피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피 공간과 더불어서 실외기실까지 위치해 있고 루버창과 전열교환기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욕실과 드레스룸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욕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의 경우에는 샤워부스가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조명은 센서 등이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조명은 상시 등이 되겠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수납장과 거울이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는 샤워부스가 있어서 해바라기와 더불어서 샤워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워크인 드레스룸입니다. 이 드레스룸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 34평 8사 구조에서 이 정도의 워크인 드레스룸을 가지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뒤를 돌아서 보면 공간 구성이 얼마나 넓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왼쪽으로는 파우더룸이 귀엽게 배치되어 있고 악세사리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방 안쪽에 서서 욕실과 드레스룸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경주 자이른의 84A타입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와이드 다이닝 옵션 역시 굉장히 훌륭한 구성이 되겠고요. 다이닝이 무엇보다 넓어 보인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T자형 구성은 다이닝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마감과 구성이 상당히 고급지다는 점도 84A타입의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84B타입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주 자이른의 84B타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4B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의 방 4개 구조라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방의 위치가 아주 독특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신기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현관 왼쪽으로는 신발장이 배치되어 있고요. 현관 우측으로는 팬트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의 경우에는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겠고요. 좌측으로는 골프 가방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신발장의 경우에는 하부 띄움 시공과 신발장과 우산꽂이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문을 열고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현관에서 전체적인 복도의 느낌을 살펴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고요. 네, 우리는 왼쪽으로 가서 작은 방부터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공간의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 않고 아담하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방 안쪽으로는 이렇게 반창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을 열고 바라보면 경주 시내까지의 조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방 끝에 서서 바깥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은 방이 포인트가 되는 방인 것 같은데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구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으로 창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방감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네, 위쪽으로는 이렇게 예쁜 조명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 안쪽에 서서 바깥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고요. 이 방이 확실히 넓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겠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작은 방 앞쪽으로 위치해 있는 복도 욕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조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장과 거울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세면대 젠다이 색상이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거울도 슬라이딩 수납장이 아니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휴지거리 같은 경우에도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이어서 세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의 구성이 되겠고요. 붙박이장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이 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창문과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붙박이장은 이 정도의 수납 구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 안쪽에 서서 바깥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붙박이장이 있어도 방이 좋아 보이지 않는 점이 84B타입 작은 방 세 번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실과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자이른의 84B타입의 거실은 아주 예쁜 화이트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밝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이 매력적인 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실 끝에 서서 주방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고요. 4B 판상형 구조이지만 좁아 보이지 않은 거실과 주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색상은 아주 일체감이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네요. 현재 위치한 세대의 조망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아늑한 뷰가 되겠고요. 석과산과 워터하우스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아주 아늑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의 경우에도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답답함 없이 공간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리 난간으로 시공되어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탁 트인 조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우측 공간에는 주방의 팬트리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주방 팬트리의 수납이 조금 더 훌륭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도 알차게 수납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네요. 뒤쪽으로는 냉장고장 두 개를 수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위쪽으로는 시스크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공기청정기라고 볼 수 있겠죠. 주방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은 D자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닝을 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싱크대 아래쪽으로는 식기세척기가 배치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쿡탑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한샘의 호드가 배치되어 있네요. 84B타입의 주방에는 콘센트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배치되어 있는 모습, 콘센트가 많아서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주방창의 경우에는 앙증맞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마통풍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싱크볼의 경우에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수전 형태도 호스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용도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B타입의 다용도실은 꽤 넓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앞쪽으로 칠해져 있는 색상도 꽤나 매트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창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수전의 위치는 벽 좌측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공간 구성이 꽤나 양호한 모습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안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B타입의 안방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발코니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조명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조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밍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네요. 0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구성으로 조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빨래 건조대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발코니 앞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요. 실외기실도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로버창과 전열 교환기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4B타입은 독특한 구성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레스룸과 욕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독특한 구성이 되겠고요. 먼저 욕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B타입의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부스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톤이 따뜻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욕실 수납장의 경우에도 독특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좌측으로는 거울이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샤워부스에는 해바라기와 샤워기가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84B타입의 워크인 드레스룸입니다. 네, 저는 84B타입의 이 드레스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공간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길게 들어갈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넓은 공간이 84타입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 이렇게 파우더 공간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콘센트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납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악세사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주자이른의 84B타입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84B타입은 독특한 점이 역시나 방 3개가 한쪽에 있다는 점, 독특한 구성인 것 같고 주방 팬트리, 현관 팬트리와 더불어서 안쪽으로 워크인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84C타입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주 자이언의 84C타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C타입은 4way 판상형 구조에 안방이 특화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의 좌측으로는 신발장이 배치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팬트리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신발장인 경우에는 하부 띄움 시공과 신발 그리고 우산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구성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의 경우에는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골프 가방이나 낚시 가방을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들어와서 안방 거실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경주 자이언의 84 타입이 복도가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도 욕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납장과 거울, 욕조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젠다이, 그리고 변기와 고압 세척건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앞쪽으로 창문과 시스템 에어컨, 조명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붙박이장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수납 구성을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 안쪽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첫 번째 작은 방의 사이즈를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없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조금 더 있게 느껴지는 형태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앞쪽에 창문이 있고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조명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 끝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어서 거실과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C타입의 경우에도 굉장히 와이드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거실과 주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먼저 맘스 오피스 공간, 이 와이드 다이닝 공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상부에 수납장들을 전부 다 하부로 넣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간접 조명과 더불어서 하부에 수납장이 있는 구성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우측으로는 이렇게 유리장식장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안쪽으로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래쪽으로도 하부 띄움 시공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앞쪽으로는 창문이 배치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더 훌륭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측으로는 이렇게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쪽에 콘센트가 배치되어 있는 건 스타일러 같은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걸로 보여지네요. 네, 이어서 주방 끝에 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어서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간접 조명과 메인 조명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아트월은 세로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조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 끝에 서서 주방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고요. 역시나 거실과 주방이 84타입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방의 위쪽으로도 간접 조명과 하이라이트 조명, 그리고 이렇게 핀 조명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옆쪽으로는 냉장고장과 더불어서 시스클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배려가 돋보입니다. 냉장고장의 위쪽으로는 키 큰 장과 우측으로는 수납장들도 배치되어 있고요. 후드의 경우에는 하츠사와 아래쪽으로 쿡탑, 그리고 오븐과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싱크볼의 경우에도 와일드한 형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위쪽으로는 환기와 통풍이 유리하도록 주방창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용도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네, 워시타워를 배치해도 충분한 공간이 되겠고, 앞쪽으로는 다용도실의 창과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84C타입의 안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84C타입은 안방이 정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실체를 확인해 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면은 이 느낌부터가 좀 다릅니다. 이 벽이, 와, 이게 뭡니까, 그죠? 아주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담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골도 파져 있고 예쁜 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와이드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건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안방 앞쪽에 안방 발코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의 경우에는 창문과 더불어서 빨래 건조대,
위치하게 되겠고요. 앞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와 시력이 그리고 루버창과 위쪽으로 전열교환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방 끝에 서서 방 안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어디 뭐 호텔 온 것 같지 않나요? 굉장히 예쁜 구성이 되겠고요. 방 안쪽에도 복도가 이렇게 기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파우더룸 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보여지겠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귀여운 드레스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히든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든 공간에 위치해 있는 와이드 슈퍼 와이드 드레스룸. 와, 이 정도면 정말 고급스러운 드레스룸이지 않나요? 네, 아주 와이드하게 한참을 걸어가도 끝이 없는 드레스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 안쪽에 보시면은 창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답답함 없이 이 드레스룸에 들어왔을 때 쾌적함을 더해주게 되겠고요. 드레스룸에 들어와서 뷰를 볼 일은 잘 없긴 하겠지만 현관으로 들어오는 길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레스룸 앞쪽에 안방 욕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의 경우에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건식 세면대와 공간 구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 위쪽으로 해바라기 샤워 수전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주 자이른의 84C타입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이른의 84C타입의 장점은 역시 안방에 위치해 있는 이 드레스룸 히든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경주 자이른의 106A타입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주 자이른의 106A타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A타입의 경우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에 굉장히 와이드한 형태를 보여주게 되겠는데요. 대형평수라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현관입니다. 좌측으로는 신발장이, 우측으로는 팬트리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신발장의 경우에는 하부 띄움 시공과 우산 꽂이,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현관 팬트리가 위치해 있고요. 팬트리는 대형 편수답게 가장 넓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팬트리 왼쪽 공간으로 골프 가방 수납할 수 있도록 위치해 있고요. 수납장 역시 4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현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와서 안방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린 뒤로 돌아서 복도 욕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욕실의 경우에는 욕조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수납장은 여닫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으로는 거울이 배치되어 있고 샤워기와 욕조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첫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역시 106타입답게 작은 방의 사이즈도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창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조명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붙박이장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수납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방 안쪽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없는 공간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방감이 조금 더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창문과 시스템 에어컨, 조명이 위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 끝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제 106타입의 거실과 주방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네, 이 공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엄청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역시 대형 평수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한다. 네, 생각이 들고 네,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맘스 오피스 이 공간부터 봐야겠는데요. 앞쪽으로 위치해 있는 유리장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 상부장과 아래쪽으로 하부장이 위치해 있는 모습, 그 밑으로는 띄움 시공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맘스 오피스의 공간에는 두 개의 팬트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팬트리의 구성은 요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네, 왼쪽으로 공간이 좀 파여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위치해 있는 팬트리 역시 공간 구성은 비슷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동일한 팬트리 안에 문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굉장히 넓은 주방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맘스 오피스 공간은 굉장히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장은 일부러 조금 더 높게 해두어서 여기에서 작은 사물을 볼 때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구성한 점이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드 스톤과 앞쪽에 있는 타일의 구성도 굉장히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단을 한 개 높여놓은 것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 마우스 오피스 옆쪽으로 창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정말 개방감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와이드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거실 앞쪽으로는 아트월이 세로로 큰 사이즈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경주 자이르 내에서 가장 로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뻥뷰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서경주 역사와 더불어서 경주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라인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태 봤던 조망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조망이 되겠네요. 상당히 유니크하고 매력이 있는 조망이 되겠습니다. 거실 끝에 서서 주방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 볼 때와 저쪽에서 볼 때 느낌이 상당히 다른데 확실히 여기서 바라봤을 때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다라고 하는 점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경우에는 D자 주방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D자 주방의 선호가 높은 만큼 경주 자이르 내에 채택되어 있는 것 같고 위쪽으로는 하츠사의 후드와 부름사의 상부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오븐이 위치하고 있고요. 옆쪽으로는 식기세척기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싱크볼 역시 굉장히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주방창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넓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 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구성이 되겠네요. 저 와이드한 거실창이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유리난간이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옆쪽으로는 냉장고장과 키 큰 장 그리고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용도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 굉장히 와이드하고 넓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장을 짜서 수납을 별도로 해도 될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고 세탁기와 건조기도 넉넉하게 놓을 수 있을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앞쪽으로는 창문과 보일러가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안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A타입의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은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역시 대형 평수답게 안방이 와이드한 것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안방 발코니 역시 다른 타입에 비해서 훨씬 더 넓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빨래 건조대와 조금 더 와이드한 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양식 대피 공간과 실외기실 그리고 루버창과 전열교환기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파우더룸,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인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의 경우에는 와이드하고 깊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06A타입이 수납이 참 많지만 그래도 드레스룸의 공간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공간은 충분하게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파우더룸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수납 구성도 알차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깊은 장과 얕은 장으로 꽤나 알차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의 경우에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거울과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는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욕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꽤나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경주 자이른의 106A타입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 와이드한 주방과 마우스 오피스 공간 그리고 거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뻥뷰는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의 조망이라는 점 네, 상당히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대망의 경주 자이른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볼까요? 네, 경주 자이르네의 마지막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경주 자이르네의 펜트하우스인데요. 경주에서 처음 촬영되는 펜트하우스여서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경주 자이르네의 펜트하우스 대경화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먼저 현관의 좌측입니다. 현관 좌측으로는 팬트리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관의 좌측으로는 하부의 띄움 시공과 더불어서 신발과 우산을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예고편이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트하우스의 거실과 주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실입니다. 아주 와이드하고 좌우로 쭉 뻗은 네, 그런 거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거실에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네, 아주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고요. 창 역시 굉장히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개방감이 추가적으로 더 느껴지는 공간이 되겠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 이렇게 T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성과 형태는 굉장히 예쁘게 구성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펜트하우스의 복도입니다. 와, 이 복도 길이 좀 보세요. 얼마나 긴지 정말 체감도 안 될 정도인데 거의 뭐 회랑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갤러리를 구성해도 될 정도로 공간이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거실의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우물 천장과 간접 조명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메인 조명과의 배치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방 위쪽으로도 우물천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주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주방 같은 경우에는 T자형 구성이 되겠는데요. 주방의 상부 수납장들을 하부로 내려놓은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더해지고 하부 수납이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수납을 챙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유리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일부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창문이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부름사의 상부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댐핑이 구성되어 있는 상부 수납장의 형태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냉장고장이 배치되어 있고요. 냉장고와 키 큰 장들의 구성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쿡탑과 위쪽으로 위치해 있는 하츠사의 후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오븐과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앞쪽으로는 와이드한 싱크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싱크 앞쪽으로도 이렇게 창문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펜트하우스에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서브 주방이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네, 이곳에서는 뭐 고기를 굽는다든지 생선을 굽는다든지 냄새가 나는 식품들을 조리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창문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와 같이 있는 게 조금 뭐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곳은 펜트하우스에는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주방 옆쪽으로 붙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히든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안쪽으로 안방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안방입니다. 안방 앞쪽으로는 펜트하우스의 공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조명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죠. 안방 안쪽에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펜트하우스의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파우더룸 역시 굉장히 큰 거울과 함께 아래쪽에 수납장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네, 굉장히 시크릿한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별도의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드레스룸 앞쪽으로 창문이 들어가 있는 점도 개방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울이 배치되어 있는 수납장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건식 세면대가 들어가 있어서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샤워부스가 시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위쪽으로 해바라기 수전과 더불어서 샤워기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 복도 너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복도 안쪽에는 어떤 공간들이 숨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현관 앞쪽으로 있는 이 공간은 펜트하우스에만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 공간 나가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야외 공간은 역시나 시크릿하고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파노라마로 경주 자이르네 조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앞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탁 트인 개방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복도에 있는 욕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 욕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건식 세면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샤워 부스가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다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욕실 변기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에도 고압 세척건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에 용이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변기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복도 앞쪽으로 작은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과 안쪽으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히든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의 수납 구성은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 안쪽에서 끝쪽을 바라보면 창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창과 더불어서 좌측에 펜트하우스만의 공간, 그곳이 보이는 이 사이드 창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방의 개방감을 더해주는 이런 창문들은 참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방 끝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복도 앞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이렇게 다용도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겠고요. 다용도실의 옆쪽 문을 열면 펜트하우스에 또 숨겨진 바깥 공간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 공간도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남쪽에 있는 공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만의 조망도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곡 프루지오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역시나 창문이 넓게 들어가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작은 방보다 조금 더 넓게 느껴지는데요. 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게 보면은 붙박이장 두 개가 마주해 있는 형태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붙박이장의 수납 구성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방 끝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쪽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방의 경우에는 거의 안방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의 사이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펜트하우스의 우측 공간에서는 이 공간을 메인 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드한 창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쪽으로 바라보이는 창문은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유리 난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쾌적한 조망을 감상할 수 있겠네요. 방 끝에 서서 방 안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톤이 화이트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외로 나올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겠고요. 조명이 배치되면 조금 더 예쁠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시공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트여 있는 조망 역시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안방에서도 나와서 이런 공간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은 방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이라이트 공간들이 보이게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파우더룸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높은 거울이 들어가 있게 되겠고 뒤쪽으로 조명도 아주 무드 있게 배치가 되겠고요. 아래쪽으로는 수납장 구성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공간, 가장 넓은 욕실 공간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공간 역시 건식으로 세면대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욕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샤워 수전까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변기가 배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욕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모습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펜트하우스의 상징은 이런 넓은 공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복도 안쪽으로는 이렇게 히든 공간들이 숨어 있는데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공간 역시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총 3면의 슬라이딩 수납 공간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공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의 가장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워크인으로 길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 벽 판넬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의 구성 역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주 자이른의 펜트하우스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펜트하우스는 역시 5개의 공간과 숨겨져 있는 와이드한 공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빗한 공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펜트하우스를 선택하신 만큼 행복한 삶이 이곳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화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경주자리는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